술개골 탈근이 있는 강아지는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말이 모든 수의학책에 다 써 있어요. 왜냐면 이건 유전적인 문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놀러와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오늘도 또 의학적인 주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실 술개골 탈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야 수술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가만히 있어. 맞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덜 아파지면 예전보다 더 뛴단 말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기 전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가를 모시고, 저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개골 탈구 수술을 굉장히 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은 슬개골 탈구가 왜 일어나느냐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사실 선천적인 요인이 95%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내원해서 진짜 관리도 열심히 해주시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슬개골 탈구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거를 보호자님이 자책하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고, 다만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소중한 아이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건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저는 이번 시간이 굉장히 성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김 원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 슬개골 아니고 슬개골입니다. 자꾸 슬개골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거 한자로 있잖아요. 무릎 슬인 거죠? 우리도 갖고 있어요. 이 무릎에 한자로 슬인 거지 쓸이 아닙니다. 쓸고 다니는 뭐 골 이런 거 아니에요. 슬개골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슬개골이 뭐고 우리가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는 여기에 있는 요 무릎뼈입니다. 요게 이제 활차구라는 도르래라는 뼈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도 이 무릎뼈가 있는데 하는 역할은 굉장히 비슷해요. 요 무릎뼈가 도르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무릎뼈가 도르래 뼈 위에 얹어져 있어서 다리를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이 역할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도와주는 뼈가 슬개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소형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측으로 탈구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 작은 뼈 요거가 슬개골인데 이거의 위치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형견들이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요걸 슬개골 탈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코딱지만한 요 뼈 하나가 빠지는데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이것들이 많이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는요 이 슬개골은 아래쪽 양옆으로는 인대들이 잡고 있지만요, 위에는 뒷다리의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 대퇴 사두근이 이 슬개골과 오롯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뼈, 이 근육이죠. 이 근육, 우리가 흔히 계단을 오르거나 뭐 스쿼트를 하거나 이러면 달아오르는 이 근육 있잖아요. 이 근육이 뒷다리에서 그 가장 큰 근육이 오롯이 다 이 힘줄을 통해서 슬개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 이 근육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네 갈래 중에 가운데 있는 렉터스 피모리스라는, 사실 그 갈래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쨌건 간에 그러면 다시 슬개골이 탈구가 된다는 건요, 단순하게 이 코딱지만한 뼈 하나가 탈구된다는 게 아니라 뒷다리의 가장 큰 배열 자체가 함께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슬개골 탈구 있는 아이들의 보행을 조금 살펴보면요, 약간 오다리처럼 오다리가 되죠.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보폭이 총총총총 좀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폭 보행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도르래 역할들을 이 위치에서 해주면 되는데,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탈구가 되다 보니까 이 도르래 역할들이 생각보다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보행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오다리는 왜 생기냐, 이 뼈가 탈구가 되면서 근육의 배열들이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돼, 변하게 돼요. 근데 이 상태로 어린 나이 때부터 탈구된 친구들은 길이 성장을, 뼈는 커가는데 얘는 이쪽에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펴지면서 다리가 O자 형태로 구려지는 아이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고무줄이 원래 이렇게 일렬로 있으면 무리가 안 가는데, 이 고무줄이 옆으로 빠지면서 축이 짧아지니까 얘네가 이거 잡아당기게 될 거고. 맞아요. 그러면 원래 이 배열로 돼 있어야 되는 게 옆에서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니까 점점 이렇게 꺾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다리가 돼 버리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고무줄 같다는 게 우리가 구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갓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다리를 180도로 찢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180도로 다리를 찢는 데는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필요해요.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태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로 성장을 하고 이 인대와 근육들과 힘줄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실 힘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는 데는 굉장히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오다리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슬개골 탈구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로 애들이 대부분 안 아파하잖아요. 오히려 초반에 애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슬개골이 빠지게 되면 막 깽깽거리고 다리 막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멀쩡해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몇 년 동안도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호자님들이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보통의 아이들이 본인의 몸을 스스로 컨트롤한 능력들을 배워가는데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에서도 이게 마모가 되기 시작을 하면 슬개골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지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이거를 교정하는 능력치가 생겨요. 맞아. 다리를 뒤로 이렇게 기지개를 펴거나 차거나 이러면서 쭉 다리를 펴서 왜냐하면 슬개골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돌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백날에도 슬개골이 빠져있는데 들어가지 다리를 쭉 뻗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면 슬개골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쉬워지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뒤로 다리를 쭉 뻗고 기지개를 키듯이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인다 그러면 한 번쯤 좀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슬개골 탈구 수술이 많은 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애들이 아파해서 처음에 오기는 하지만 계속 아파하는 건 사실 요 안에 염증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고 네,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슬개골 탈구 수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수술이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아파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심해졌을 때 단계가 진행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 라는 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식 교과서에서 나온 슬개골 탈구의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있잖아요. 슬개골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2단계인데 2단계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임상 증상이 있는 2단계에서부터는 필수적으로 보호자에게 수술 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네. 우리의 프로토콜인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사실 조금 함정이 있는데 실제로 수술을 조금 더 일찍 권유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좀 고민해보면 이 보행의 파행의 단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파행을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행의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 파행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상적인 걸음걸이에서 벗어나는 네. 걸음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쩔뚝거리는 거. 근데 1단계와 2단계에 보면 파행이 뭐라고 보이냐면 체중을 약간 이동하는 거를 1단계로 보고요. 2단계는 트레인드 아이에서 보이는 레인네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고 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김원장 같은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얘 파행이 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히 잘 걷는데? 네. 라고 하는데 이런 외과를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수의사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쟤 어디 불편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2단계. 네. 실제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파행을 잘 그러니까 다리를 절뚝임을 잘 못 느낄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실 다리를 두 개로 걸어다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딱 티가 나지. 티가 나죠. 근데 동물들은 예를 들면 내가 오른다리가 아픈 동물이라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족 보행을 하는데 체중을 약간 이동해요. 오른다리를 몸의 중심에서 약간 밖으로 뺍니다. 그러고 체중을 약간 앞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보호자들이 보기에는 잘 걸어다니는데 멀쩡해 이러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허리가 약간 휘어 있거나 체중이 앞으로 휘어서 앞에 있는 근육들만 계속 이렇게 네, 역삼각형의 몸매가 되거나 그럼 또 애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대각선으로 또 걷기 시작을 해. 한쪽 다리에 힘을 안 주니까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런 증상들 조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가 파행이라는 것들을 얼마만큼 민감하게 진단을 하느냐 그리고 그 시기에서 보호자한테 수술을 어떻게 권유하느냐
이 차이가 수의사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팩트는 슬개골 탈구가 2단계인데 아이가 증상을 보여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계를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슬개골 네 4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냥 러프하게 보호자님들이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정상적인 슬개골 상태에서 이거를 억지로 밀었을 때 빠져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이러면 1단계로 평가를 하고요. 네. 2단계는 여기서 조금 더 헐거워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대부분 정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 네, 그렇죠.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간혹적으로 무릎을 굽힐 때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이런 주증으로 호소를 하면서 병원에 대원하기도 해요. 3단계는 생각보다 슬개골이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정상적인 위치보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밀어넣었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하지만 이내 곧 다시 빠지고. 4단계는 빠져서 아예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돼요. 3단계 이상이 되면요. 사실 이 슬개골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절염도 관절염이지만 십자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십자인대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게 십자인대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가기 전에 2단계에서 증상이 있거나 3단계에서 수술을 하는 걸 많이 권유해요. 그렇죠. 그리고 3기부터는 우선은 수술을 권장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때 이제 4기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4기로 넘어가면 수술했을 때 너무 힘들어지는 네. 재발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